조문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뭔가 또 자고 나서 바뀌었는가 하고 확인을 하시는, 근데 이번엔 자고 나서 바뀐 건 아니죠? 거의 그 수준인가요? 뭐, 그렇죠. 뭐, 매주 이 방송 하다 보면 새로운 것이 이렇게 속속들이 자꾸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 네. 오늘은 또 그 다카. 네. 다카는 워낙 그 법적인 그 소송도 많았고, 네. 여러 번 바뀌고, 또 뭐, 정지됐다가 다시 실시하고 뭐 이런 것을 반복을 했는데 네. 최종적으로 그 6월에 대법원 연방 대법원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정책을 폐지시킨 것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네. 그래서 원상으로 되돌려라라고 이제 판결한 게 지난 6월이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다카가 신규도 신청하고 제대로 다 돌아가겠구나 했더니 네. 7월에 덜컥. 네. 자, 신규는 여전히 금지. 그리고 연장도 2년이 아닌 1년 이렇게 네. 그 발표를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최드 월프라는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연장을 하면 1년씩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피를 내고 하는데 비싼 피를 내고 하는데 네. 1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아니나 다를까 소송에 들어갔죠. 네. 그거 말이 안 된다 하고 그래서 뉴욕 연방지법 지방법원 판사가 이번에 판결을 어떻게 했냐면. 그 월프 장관 대행이 자격이 네. 없는데 그러니까 그 장관 대행이었기 때문에 적법한 그런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 네. 정책은 효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예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민국에서 뭐라고 발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6월에 연방 대법원 판결 나고 이렇게 이런 발표를 이렇게 축소시키는 발표를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어떻게 네. 이럴 수가 있나 했는데 역시 그래 그러면 법원에 가서 또 싸우지 뭐 이런 심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또 그 뉴욕의 연방 지방 법원 판결로 해서 또 다카는 또 다시 그 1년이 아닌 다시 이제 뭐 2년으로 연장은 계속 할 것 같고요. 네. 신규 접수도 이제 받을 거는 같은데 빨리 그 연방 이민국에서 뭔가 지침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뭐 이제 나올래나 네. 또 뭐 다른 이상한 거 내놓고 또 우리 그래 법정에서 또 싸워보자 이렇게 할지도 모르죠. 네. 네네. 다카라는 건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이 어린 나이에 그렇죠. 미국의 16세 이전에 부모를 따라 뭐 자기들한테 예. 아무 선택의 여지가 그렇죠. 없었을 때 예. 와서 예. 미국을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자란 그렇죠. 그 청소년들 이제는 어른이 돼서 살고 있는데 왜 이 다카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도마에 오르고 뭐 어떤 담보처럼 되기도 하고 이게 정치 이슈화 돼버린 그렇죠. 그 참 마음이 네 마음이 아파요. 아파요. 그 네. 어린 아이들의 여기서의 그 생가사를 가르는 그런 중요한 건데 이걸 네. 갖고서는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그렇죠. 일이죠. 저는 그런 네. 느낌을 계속 받고 네, 있고 또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또 그 네, 1년, 2년 이런 것이 기간을 주는 것도 그렇게 쉽게 그렇죠. 뒤집어 버리고 손바닥 뒤집는 것 같이 생각한다는 거는 좀 다른 건 혹시 모르지만 이 다카는 다카만은 좀 그만, 제대로 잘 살려줘야 되는 그 네. 드리머들의 그 드림을 이루어주는 예, 네. 그런 정책이 앞으로는 펼쳐졌으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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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오랜만에 그 옛날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깊고 푸른 마음에 그 시민권을 가진 배우자를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하는데 사랑이 아닌 목적을 위해서 신분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주제로 했잖아요. 네. 네. 사랑하고 있어요라는 네. 말을 결국은 하게 되는 그런 또 드라마 속에 영화 속에서는 그렇지만 이 시민권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연세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걸 하시려면 굉장히 힘들죠.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시민권자가 되면은 여러 가지 네. 그런 혜택이 있죠. 네. 그 배우자 신분이 없더라도 배우자를 초청해서 영주권을 예 받을 수 있게 할 수 네. 있고 더군다나 또 선거에 참정권이 생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시민권 시험 문제가 대폭 바뀌었어요. 시험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 문제는 바뀌어요. 이렇게 지금 12년 만에 개정이 되는 건데 이렇게 네. 개정이 되도록 돼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개정이 되는데 너무 어렵게 됐다는 거죠. 굉장히 까다롭게. 그래서 그 저변에 뭔가 이유가 또 깔려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죠. 네. 그게 시민권을 많이 안 주려는 그런 그렇죠. 의도가 있다라고 지금 그렇죠. 그렇게 분석이 되나요? 네. 시민권 시험이 문제가 바뀐다라는 건 이제 작년부터 있어 왔던
발표를 했어요. 시험 문제가 바뀔 거라고. 네. 그런데 12월 1일부터 접수하는 그 시민권 신청서에 한해서 이 새로운 문제를 적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분들, 비록 그 인터뷰가 12월 이후에 잡힌다 하더라도 12월 1일 이전에 접수했던 사람은 기존 시험 문제로 시험을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기회가 전에. 있죠. 지금 네. 11월 30일까지 접수를 하시면 기존 네. 시험 문제로 보는데 자, 새 문제는 뭐가 바뀌었냐면 일단은 그 문제 그 뱅크가 있어요. 그게 네. 100문제인데 그게 일단 128개로 늘었고요. 그중에서 지금은 10문제를 내요. 그래서 네. 60점만 맞으면 돼요. 6개. 6개만 맞으면 네. 되는데 이번에는 60점은 맞는데 20문제를 내서 12개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그 주고받고 그 질문과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인터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시험 그 문제가 좀 굉장히 그 좀 정치 대통령의 권한을 강조하고 좀 네. 이렇게 애국적인 것을 강조하고 물론 뭐 미국의 역사와 그런 뭐 문화와 그런 시빅 테스트 하는 거 그거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소양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시험 문제에 많이 그런 것들이 그 들어 추가가 됐어요. 뭐 예를 들면 좀 아까 이제 어르신 분들 잘 영어 안 되시는 분들 말씀하셨는데 네.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제임스 메디슨이 한 말은 우와. 알렉산더 해밀턴이 한 말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네. 베트런스 데이가 뭐냐 뭐 이런 거 굉장히 이렇게 미국의 충성적인 그런 네. 좀 뉘앙스를 강조하는 거고 굉장히 보수적인 이념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아, 네. 그다음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상원, 각 주에서 두 명씩 네. 뽑잖아요. 자, 네. 상원이 누구를 대표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와. 있었어요, 지금도. 네. 네. 근데 답이 틀려졌어요. 답이 그러면 그 전에. 지금은 네. all people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상원이에요, 각 주에. 네. 근데 뭘로 바뀌었냐면, citizen으로 바뀌었어요. Citizen of the state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시민이라는 것이. 시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걸로 답이 바뀐 그건, 거예요. 그건 좀 약간, 제가 이렇게 말해야 되나? 좀 유치한 변화인 것 같아요. 왜 그 주에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다 citizen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번에 네. 인구조사 할 때 네.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했던 것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서류 미비자들은 인구조사에서 제외시키자라는 그런 것 맞아요? 때문에 많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네. 이제 그게 그 무효화 됐는데 네. 사실 그런 의지를 반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시리즌을 대표하는 그 자리가 연방 상원이다. 그 주에 시리즌. 그렇죠. 시리즌을 강조한. 거기다 결국 그 단어를 넣네요. 자, 그러면 네. 영주권자? 아니면 여기서 그 적법하게 비자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행정 처리를 다 하고 있는데 주에서 네. 뭐 운전면허도 주고 뭐 네. 여러 가지 뭐 택세이션에 관한 권한도 있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의 그 의무와 권리는 어디로 가는 거죠? 세금도 내면서 가장 중요한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 예. 대한 네. 그러니까 시리즌을 대변하는 그러네요. 그런데 그 제임스 메디슨 뭐 알렉산더 해밀턴 이거 누구 이런 말을 했다는 건 몰라요.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 그거 사실은, 네. 무슨 말을 어떤 대통령이 했는지 우리는 여기서 뭐 대통령... All the people by the people 사실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알겠어요? 뭐 대통령님 왜 재임이 가능한지 네. 대법원 판사들 왜 종신제인지 뭐 이렇게 굉장히 여기서 공부를 한 아이들도 참 네. 대답하기 힘든 거기 때문에 시험 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 또 영어가 또 걸림돌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나이 드셔서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은 네. 시민권을 받고 15년이 돼서 나이가 55세 이상 되거나 네. 아니면은 20년이 되고 50세가 되거나 이런 분들은 영어 면제지만 이렇지 않은 분들은 영어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오. 그래서 네. 여기 128문제 공부 열심히 하셔서 네. 또 답 또박또박 말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권 신청서에 있는 그런 질문들 그거 네. 다 공부를 하셔야지 사실 영어 그 시험을 예,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네. 그 시민권 하려는 사람들을 좀 저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이거는 열심히 공부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공부. 네. 그럼 왜냐하면 똑같이 네. 문제를 내기 때문에 네. 외우면 돼요. 외우면 되는. 근데 네. 이제 그 시민권 시험 문제 N-400에 있는 그 시민권 양식이 있는데 그게 정말 어려워요. 그건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네. 물어보다가 막히면은 네. 이렇게 저렇게 영어로 물어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말이 딱딱 막혀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영어 공부를 좀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시민권 하시기가 힘들고요. 네. 그리고 그 시민권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그 11월 18일에 또 그 네. 팔러시 얼럴트라는 게 또 하나 떴어요. 뭔가 뭐냐면 정책의 변화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이민국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 정책 이 변화도요. 반 이민 정책을 반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시민권을 심사하는 심사관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시민권 심사를 할 때 이 시민권 신청자가 영주권을 적법하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심사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주권을 적법하게 받지 않은 사람들 시민권 자격이 사실은 없죠. 그리고 그렇게 받지 않은 사람들이 시민권 시험에 가서 낭패를 본 케이스도 사실 그동안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번에 팔러시 얼럴트는 그렇게 그 러플 퍼머넌트 레지던트라고 그래요. 영주권에서 네. 러플리 적법하게 영주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혹시 이민국이 뭔가를 놓치고 영주권을 준 건 아닌지 그것을 시민권 할 때 심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런 뭔가 마음에 좀 불편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시민권 신청 자체를 굉장히 겁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줄일 수 하시면 있잖아요. 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줄이고 그리고 하시면 안 되고 시민권이 거절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영주권 자체가 그게 철회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네. 어떤 그 할머니분이 시민권 신청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오래되셔갖고 영어 면제도 되시고 굉장히 네. 편안한 마음으로 가셨어요. 네. 그런데 결과는 거절이에요. 왜 거절이 됐냐면 예전에 따님이 초청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초청 중에 일이 있으셔갖고 한국을 가셨어요. 네. 그런데 시민권을 신청 중에 여행을 하시면 반드시 여행 허가서를 받아서 가셔야 돼요. 그렇죠. 어드밴스 포롤이라는 네. 게 있는데 그거를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신청을 하셨는데 승인이 안 되고 네. 그냥 가셨어요. 급하셔서. 가셨다가 그 당시에는 뭐 시민권자 지금도 그렇지만 시민권자 부모님들은 영주권 인터뷰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영주권이 턱 나왔어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한국에 가셨고 그랬더니 딸이 엄마 영주권 나왔어. 영주권 보내줄 테니까 그거 갖고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아. 그래서 영주권을 갖고 들어오셨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신 거예요. 15년이 지나서 네. 아, 나도 이제 시민권을 해야겠다. 영어도 네. 면제니까. 가셨는데 이민국에서 딱 보니까 그 당시에 영주권 신청 중에 미국을 떠났는데 영주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국에서 에러인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옛날에 이거 잘못 줬어. 와. 그래서 영주권자가 되는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됐네. 그러면서 영주권을 취소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럼 그건 사실 그분의 잘못도 아니고 신청자의 아무 과실이 없이 영주권을 그 심사하고 그걸 내주는 과정에서 예 시차적으로 예 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시민권 신청만 취소하고 그러니까 취소가 아니라 이제 기각하고 그분은 말았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라도 영주권이 나중에 뭐 승인이 기각 그 철회되진 않나라는 네.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다행히. 그리고 어느 한 분은 그 영주권자의 자녀로 시민권을 신청한 분이세요. 네. 그래서 시민권 신청에 갔습니다. 갔는데 시민권 신청서에 보면 결혼, 뭐 이혼, 뭐 자녀, 그다음에 설사 그 결혼이 무효로 됐다 하더라도 결혼한 적이 있냐 이런 걸 다 쓰게 돼 있거든요. 시민권 네. 신청서에. 네. 그래서 이분이 그걸 썼어요.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주권을 받기 전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결혼식을 하고 신고는 이제 나중에 하고 그랬는데 네.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결혼식 한 날이 보통 결혼 날짜를 많이 적잖아요. 원래는 신고한 날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적었더니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로 당신은 영주권을 받았는데 아니 영주권 받기 전에 결혼이 돼 있네 이러면서 또 시민권이 기각이 되고 이분은 굉장히 문제가 좀 복잡해졌어요. 오늘 조문경 변호사님 제 머릿속이 막 헝클어진 것 같이 그런 이 시민권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렵게 그렇죠. 해놓은 지금도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참 원망스럽다. 밉다. 지금 그렇게 부지런해요, 이분은. 그리고 초지일관 일관성이 있으세요. 어떻게 네. 그렇게 이 말기까지 지금 네. 얼마 안 남았는데 꾸준히 이런 그 정책들을 내놓는지.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사실 네. 원래 있어 왔던 얘기예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게 심사한다는 거죠. 네. 예. 조문경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께 여러분 자세히 또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네, 201-585-7409. 7409. 201-585-7409.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